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인까지 저지르는 기재명이란 역할. 이제 막 네 번째 작품인 신인 윤균상 씨에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. 난 제가 평소에 차분했을 때 내 모습, 그다음 우리 가족들과 가족들을 사랑하는 윤균상의 모습, 그다음에 그런 모습들을 따와서 재명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, 그 살인을 할 때 그런 모습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살인 충동을 느껴본 적은 없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, 그 감정이.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런 기분을 못 느끼는 사람도 많잖아요. 너무나 어렵고 좀 외로운 싸움이었는데. 그렇다면 작품 속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이었을까요? 제가 촬영할 때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맨홀 살인 사건인 것 같아요. 이게 처음 재명이가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악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었고, 그 장면을 위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면서 좀 아쉬운 장면인 것 같아요. 이런 기재명이란 캐릭터를 유일하게 웃게 만드는 존재, 바로 동생 기하명 역의 이종석 씨였죠. 애틋한 형제애를 자랑했던 두 분의 실제 호흡은 어땠나요? 남남 케미가 좋다고. 그렇죠. 남자들끼리. 그다음에 내가 뭔가를 연기를 하고 했을 때 종석이는 저한테는 동생이지만 연기자로서는 대선배님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뭔가 물어볼 수 있고, 그런 점에서 저는 종석이를 파트너로 만났다는 건 저한테는 되게 큰 복이었던 것 같아요.